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님 모셨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욕 시장의 상황을 봐오니까 오늘은 네. 좀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경제 지표들도 괜찮게 나왔다는 평가였고 국제 유가도 네. 좀 올랐고요. 근데 좀 혼조세죠, 지금. 네네. 뭐, 지금 시리즈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베이지북에서는 뭐, 경기가 좀 하락한 듯한 얘기, 그 다음에 고용이 뭐, 참사 수준이었어요. 뭐, 이제 등등을 했는데, 자, 저는 제일 관심 있는 게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소매 판매 지표. 예.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뭐,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만은, 이것들은요, 사실 실물 경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예요. 그리고 이 소매 판매가 왜 중요하냐면 미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소매 판매거든요. 내수기 때문에. 그런데 소매 판매는 단순한 소매 판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용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돼야지 소득이 있어서 그걸로 소비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제일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하여튼 지난 3월 달에 네. 9.8% 급상승을 합니다. 그때가 기억나시겠지만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고 네, 그쵸, 그쵸. 난리를 치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급 등락과 이 뭐 등락을 이제 계속해 왔죠. 그래서 뭐 3월 달은 그렇지만 4월 달엔 0%가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5월 달에 0% 됐다가 6월 달엔 또 마이너스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이러는데요. 실질적으로 7월 달이 또 충격이었어요. 7월 달에 마이너스 1.10을 갑니다. 네. 1.10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전망치가 뭐였냐면 마이너스 0.3이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부수는 그런 부분들로 갔고요. 요번에는 전망치가 마이너스 0.7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제 이것이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소매 판매가 살아나야 경기가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에 나오는 FOMC에서 테이퍼링 결정 굉장히 내리기 어렵지 않겠냐 이제 봅니다. FOMC 9월 회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경제지표. 예, 경제지표가 소매판매지표고 그만큼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저 중국에서도 네네. 오늘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 어유 여기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어려운 것 네, 같습니다.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2월 달에 34%까지 올라갔던 지표가 지금 2.5, 7월 달에 8.5였거든요. 근데 8월 달에 2.5로 6%가 지금 떨어져 내려오는 그래서 야 세계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가 이제 정점을 지나가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는데 이거와 상대적으로 미국이 이번에 뭐 전월 대비로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를 얼마만큼 극복을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뭐 테이퍼링과 직접 간접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다음 주에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이고 저희가 내일 아침에 또 체크를 해 드리겠지만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요것을 마지막 조각 퍼즐로 맞추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FOMC 네,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JP 모건이 지금 뭐 4분기 성장률 다 지금 하향 조정하고 네네.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미국 증시의 축소를 지금 공고하면서 유럽이나 일본 거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내일이 지나면 사실 뭐 3일 동안 지금 막 딱 손발이 묶이는 네. 부분들이라서 사실 이제 9월 달엔 좀 이제 뭐 여기서 오늘은 9월 말 장을 마감한다는 기분으로 네. 여러분들이 좀 잘 체력 비축을 해주셨다가 사실 뭐 10월이 골든 옥토버라 그래서 사실은 제일 재밌는 달입니다. 그래서 진검승부가 이제 딱 있는 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길게 보시는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FOMC 회의 다음 주에 우리 추석 연휴 중에 이제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석 전에 9월의 시장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일 잘 오늘 9월 시장을 약간 마무리 미리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